약 3년 정도의 유치원 시기 동안에 공부하는 것은 6과목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 것은 예술과 논리 게임, 그리고 산수, 영어, 한글, 그리고 구글 블록스 이렇게 6개 정도 과목을 진행을 합니다. 공통적으로 저희가 교과를 하루하루 단위로 3년 동안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 그리고 공부한 결과를 저희가 원격지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들은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과정은 다른 과정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초등이나 중등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유치원 과정은 현장에서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유치원에서 학생들, 아동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하고 저희들 간의 어떤 협업 관계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원격지, 저희는 원격이 있죠. 저희는 이제 제주도에 있으니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그리고 하루하루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인지를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커리큘럼대로 아동을 지도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전국에 산재한 유치원에서 그걸 담당을 합니다. 담당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역할은 학습자들, 아동 개개인의 학습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것은 또 저희가 원격지에서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유치원, 전국에 있는 유치원들과 저희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 과정을 통해서 유치원의 재학 중인 아동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거의 100만 명이 넘는데, 그 100만 명 정도의 아동들이, 이러한 수업들을 받아서, 유치원을 마쳤을 때는 진로가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보통 우리 현재 교육제도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공고, 뭐 상고, 인문계, 과학고 이런 식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는데 저희 커리큘럼상으로는 유치원 과정을 마쳤을 때 진로를 일단 기본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거의 3년 정도 진행이 되니까 학습자들의 학습 성취 정도를 분석하고 적성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굳이 중학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유치원을 마쳤을 때 85% 정도의 학습자들은 이제 마에스트로 과정으로 진행을 합니다. 마에스트로 과정은 아무래도 속된 말로 머리를 쓰는 것보다는 현장에 부딪히고 실제 몸으로 느끼는 것이 더 적성에 맞는 그런 친구들이죠. 뭐 목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목수가 적성에 좀 맞고 해서 앞으로도 목수로 좀 일을 해볼까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어떤 조리 요리나 조리나 수제화를 만든다거나, 혹은 또 수제 맥주를 만들거나, 목공예나, 뭐, 건축이나 기계를 다루거나 하는 쪽이 마에스트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도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에, 진로가 85% 정도의, 인구가, 이쪽으로 학습자가. 아동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 15% 정도가 요 이제 지식노동 분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이쪽은 별도의 과정들이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마에스트로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앞으로 책은 안 본다. 책은 안 보고 그냥 현장에서 뭐 구두를 만드는 기술만 배운다. 이런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도 다양한 문화와 예술과 뭐 산수, 수학 등등 배우죠. 배우는데 주된 초점이 이제 이쪽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부담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이쪽 진로로 진행할 경우에 어떤 책을 보고 하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부담이 아주 낮아지게 되죠. 그리고 15% 정도, 그리고 유치원 3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영어, 산수, 그리고 논리 게임 등을 통해서 이 친구들은 앞으로 좀 어떤 지식 노동. 근데 이 지식 노동이 지금의 지식 노동하고는 좀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의 지식 노동들은 대개 다 자동화 가능합니다. AI 인공지능으로 대체 가능한 지식 노동들이죠. 뭐 은행이라든가 심지어 학교 교수나 교사 같은 것들도 그런 직종들도 AI로 대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지식 노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5% 정도가. 그래서 이제 초등 과정 1, 2, 3, 4년 정도로 공부를 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굉장히 필요하다 싶은 과목들, 이제 코딩, 이제 스크래치부터 시작을 합니다. MIT 대학에서 만든 스크래치, 그리고 역시 MIT 대학의 앱 인벤트, 그리고 쭉 이어서 이런 색깔, 이렇게 이쯤 이 색깔은 프로그래밍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총 4년 동안에 MIT와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 인벤트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만들고 MIT에 넘긴 그 관리 이용 그 관리죠. 관리를 MIT에 넘긴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잡는 것이 초등 4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구글 블록스를 통해서 복잡 다양한 로보틱스에 대한 개념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아두이노를 통해서 실제 전기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까지 나갑니다. 이쪽에 이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 거, 짙은 남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로스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좀 색맹에 가까워서 색치죠. 색치. 색깔의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짙은 초록, 진초록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과목들을 지금 표시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초등 4년을 마칠 때쯤이면은 진짜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왜냐니까 초등 4년 과정 동안에 4년의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할 뿐 아니라 초등에서도 3년 정도 구글 블록스를 다루기 때문에 거의 뭐 하드웨어를 다루는 경력이 거의 7년이 되잖아요. 초등 4년 차가 되면은 경력 7년 차가 되니까 제법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눅스 파트를 진행을 합니다. 리눅스는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데 필요한 구글의 다양한 서비스들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걸 이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 과정에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공부하고, 그리고 리눅스를 공부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윈도우와 맥이나 맥 애플의 맥 OS나 와 리눅스가 다른 점이 뭔지. 그래서 초등 때부터 리눅스를 기본적인 OS를 쓰게끔 저희가 유도를 합니다. 그럼 맥이나 윈도우 대신에 이걸 쓰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 3년 동안, 3년치, 4년 동안에 3년치를 1, 2, 3에서 리눅스를 3년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Git이라고 이제 버전 관리, 프로그래밍의 가장 기본적인 버전 관리라든가 협업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왼쪽 편에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오렌지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은 수학입니다. 수학과 영어, 영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원 과정에서 논리 게임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죠. 많이 한 3년 정도 논리 게임을 하기 때문에 제법 이제 논리적인 토대가 다 갖춰졌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숫자와 논리에서 조금 한 수준 높은 논리 게임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고 숫자 논리 또 한 번 더 나가고, 이렇게 초등 2년 동안에 수학과 논리, 앞에 유치원에서는 그냥 논리만 공부를 한다면 이제 초등 과정에서는 숫자와 결합된 논리 공부를 하고, 그리고 3년 차에도 숫자와 논리, 4년 차 숫자 논리, 4년간 숫자와 논리를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거의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은 IQ 많은 높은 애들 그 멘사라고 있죠. 멘사의 어떤 IQ 테스트 그런 게임들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샘플 강의들이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차부터 영어 수학이 결합된 영수학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영문 교재로 되어 있는 수학 책으로 공부를 쭉 이제 초등 3년 차, 4년 차 공부를 하죠. 워낙 우리가 공부를 초등 유치원 과정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빠른 편입니다. 이게 지금 이 수준이 지금 현재 중학교 졸업반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과정을 마쳤을 때쯤이면은 또 다시 한 번 더 진로를 또 결정을 합니다. 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이죠. 철학이나 사회나 역사 쪽으로 공부할 학생들을 1% 정도. 전체 100명 중에서 1명 정도죠. 전체 우리 시작할 때 100명으로 시작했다고 가정하면 85명, 15명 합해서 100명으로 시작했다면 유치원 과정을 마쳤을 때 85명이 마에스트로, 15명이 지식노동으로 오고, 그리고 초등 과정 4년을 마치게 되면 그 15명도 다시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문학 쪽으로, 철학, 사회, 역사학 쪽으로 공부할 친구, 기초과학, 수학, 물리화학 같은 기초과학, 웹 디자인 할 친구, 프로그래밍 해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1%죠. 1%씩 빠져나가고
10% 정도가 응용과학입니다. 공학이나 농수산, 뭐 의학, 뭐 건축공학이니 재료공학이니 금속공학이니 뭐 농업, 뭐 수산업, 이런 거 임업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응용과학 분야로 10명 정도 가장 많이 빠져나가게 될 거라고 저를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나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저희가 예상하는 어떤 예상하는 저희 예상치죠. 그러니까 진로 아마 이런 식으로 진로가 빠져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는 거죠. 왜냐니까 지식노동 자체가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의 지식노동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의 지식노동들은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AI에 의해서 자동화된다고 봅니다. 그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노동은 AI로 자동화할 수 없는 그런 지식노동을 말씀드리는 거죠. 인문학이나 기초과학이나 웹디자인이나 프로그래밍, 응용과학 이런 것들도 다 AI로 대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지식 분야가 한 14%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1% 정도가 로보틱스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중등 과정이죠. 그래서 각각의 커리큘럼을 또 진행을 해나가겠죠. 이분들은. 그래서 저희들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 각각의 커리큘럼을. 아마 2018년도 정도면 고객이 다 잡히지 싶습니다. 2017년도에서는 일단 로보틱스 쪽으로 빠져나오는 1%. 처음에 100명 중에서 1명. 전체 100만 명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1만 명 정도죠. 1만 명 정도가 로보틱스를 했는데 지금 한 해에 대한민국의 아동 수를 35만 명 정도로 본다면은 한 3,500명? 그래서 3,500명 정도가 이 로보틱스로 진로를 잡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보틱스에서 중등 과정에서 이제 코딩을 이어서 공부를 합니다. 굉장히 점점점 난이도가 초등 과정보다 조금 높아지죠. 그리고 로보틱스도 조금 더 높아져서 지게차라든가 포크레인을 실제 AI 모듈을 적용해서 운전자가 없는 지게차, 운전자가 없는 포크레인을 만드는 과정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완성된 걸 못 만듭니다. 중등 1년차에서는. 단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될지를 감을 더욱더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눅스도 좀 더 수준 높은 리눅스를 공부를 합니다. 리눅스는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 중등 4년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리눅스만 거의 10년 정도를 공부를 합니다. 10년 아니군요. 4년, 5년, 6년, 7년 정도 공부를 하네요. 그만큼 리눅스는 공부할 것도 많고 또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게 리눅스입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초등 과정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본 다음에는 이제 로보틱스 중등 과정에서 이제 AI가 적용된 지게차, 포크레인, 드론, 엘리베이터, 시티 자전거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만드는데 완성품은 못 만듭니다. 물론 완성품은 못 만들지만 앞으로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들을 잡기 위해서는 실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잠수정, AI 선박, 그리고 AI로 택배와 편의점, 그리고 초고속열차, 그리고 그 무인항공기 전용의 공항 이런 것들도 중등 4년차까지 쭉 한번 만들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AI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AI 과목들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인공지능 과목들입니다. 인공지능 과목들을 서로 적용하면서 로보틱스와 AI가 서로 어떤 식으로 결합될 수 있는지를 중등 4년 동안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면서 점점점점 더 가장 단순한 형태의 AI부터 좀 고도한 AI까지 나아가면서 중등 4년차를 마칠 때쯤이면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완전한 개념을 잡게 됩니다. 이것들이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 AI 과목들입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등 과정에 들어오면은 수학도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져서 중등 2년차가 지금의 과학고등학교 1년차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중등 3년차, 4년차가 지금의 어떤 대학 교양수학 정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업 자체가 좀 어떻게 과정이 약간 중복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수업이 지금 이제 유치원 원래 정상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4살 때부터 공부할 걸 딱 지정하고
5살 때 공부할 거, 6살 때 공부할 거, 7살 때 공부할 거, 8살 때 공부할 거 이렇게 쭉 뽑아 나왔다고 한다면은 요것들이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과목들이 딱딱딱 물릴 텐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학습자들 중에는 유치원생들도 있을 거고 초등학생도 있을 거고 중학생도 있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지금 여기 와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고려를 해서 수업을 짜다 보니까 초등 3년 과정의 영수 통합 과목 이 내용과 초등 1년 사이 숫자 논리 사이 어떤 중복되는 부분도 있게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좀 피치 못할 상황이라는 거. 학습자들의 백그라운드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분들 모두에게 가능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중복되거나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4살 때부터 지금 이 수업을 받고 있다. 이 저희가 짠 수업을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산수 과정도 3년을 거치고 논리 게임도 3년을 거치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저희가 이 중등 과정에 있는 고등 수학이나 고등 수학 1, 고등 수학 2, 뭐 미분 적분, 뭐 위상 수학 이런 것들인데 요런 과정들은 아마도 중등 과정 1, 2년 차에 마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떤 개념인지. 근데 지금 이게 여기 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백그라운드들이 학습자들 백그라운드들이 워낙 다양하니까 조금 딜로 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 자주색은 이제 인공지능 과목인데 인공지능 과목은 중등 2년 차부터 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의 머신러닝이죠. 앤드류 엉 교수입니다. 그리고 스탠퍼드 인공지능 입문 이분 성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로보틱스 다 스탠퍼드 대학의 수업인데 저희가 중등 2년차 정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작성을 한 강의들입니다. 버클리 대학의 CS188 같은 경우도 버클리 대학 학부생들 대상으로 만든 수업입니다만 저희가 중등 3년차 정도 수준에 맞게끔 새로 녹화를 다 떴습니다. 한국으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딥러닝 하고 이렇게 reinforcement learning, 뭐 알파고 이런 쪽으로 쭉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통계학도 공부를 합니다. 통계 확률 공부하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분야도 공부를 하는데 중등 1년차에 인문학적인 거 테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경제학이라든가 경제학 쪽으로 공부를 또 진행을 합니다. 이건 저희가 다 녹화를 뜹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외부에서 다 가져옵니다. 외부에서 다 가져온 거고 그리고 중등 2년차 정도에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이거 팟빵이라고 하나요? 이런 데서 나오는 아주 좋은 교양 인문학적인 분야들의 수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테드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국가와 법이라든가 인공지능과 소셜 인프라와 같은 그러한 수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적인 책 분야들도 깊이 있게 저희들이 저희들 능력이 안 되는 부분들은 이미 그 스탠퍼드나 하버드나 예일 대학에서 좋은 강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강의들을 저희가 커리큘럼에 집어넣어놨습니다. 짜놨습니다. 왜냐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이거 스탠퍼드 대학을 수업을 영어로 뭐 예일 대학의 인문학 수업을 들을 만한 그게 좀 안 됩니다만은 이 과정을 밟아서 왔다면은 영수 통합 과목을 들어왔다면은 충분히 중등 과정에서 스탠퍼드나 하버드 대학의 수업을 소화할 만한 백그라운드를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해 나가고 그리고 코딩 과목도 있습니다. 코딩 과목도 보면 중등 1년차부터 해서 쭉 이제 실습 기초적인 개념들을 좀 더 복잡한 것들을 하면서 실제 카카오뱅크와 같은 앱이죠. 인터넷 은행을 중등 3년차에서 만들어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골격은 초등 4년차 정도에서 기본적인 골격은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실제 상용 수준의 카카오뱅크 앱 정도는 중등 3년차에서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인공지능을 겸한 뱅크도 또 만들게 될 겁니다. 중등 4년차에는 교통물류 자동화, 전국의 자동차 2천만 대가 다 무인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한다면은 그 2천만 대를 동시에 제어할 하나의 중앙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중등 4년차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자동화는 전국에 있는 4만 개의 편의점을 무인 편의점으로 선언한다면은 그 물류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중등 4년차에 공부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 과목에 대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등 4년차를 마쳤을 때쯤이면 또 이 공부하는 학생들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0명이죠. 1000명 중에 10명 중에서 9명은 응용과학으로 다시 재쳐나가고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대학과정으로 진행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0.1%밖에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뭐 30몇 프로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비하면 거의 뭐 300분의 1로 대학 진학률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을 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더욱 깊이 있는 공부들 그리고 자동화 메커니즘이죠. 국세청 같은 경우도 무인 국세청, 국세청 자체를 자동화시키는 것 그리고 각 도시 설계, 국가 설계 이런 개념들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인공지능도 깊이가 깊어지고 수학도 좀 깊이가 깊어지고 통계학과 데이터과학도 좀 깊이가 있어지고 그리고 이제 인구나 생명, 삼가중 같은 이런 하버드나 이런 예일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강의들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해서 인문학적으로 깊이 있는 철학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박사 과정으로 바로 이어지죠. 대학 과정을 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석박사 과정도 2년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에 들어오게 되면은 실제 이제 행정부나 입법부를 구글 머신러닝 API나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수업으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학 과정에서 특허청이나 1차 의료기관을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그 의사 인공지능 의사를 어떻게 만드는지, IBM의 또 라이브러리가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단계까지 어느 기술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공부를 하는 게끔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실습이죠. 하드웨어 실습이 제일 간단한 거 구글 블락스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구글 유치원 구글 블락스에서 시작한 하드웨어 로보틱스 실습이 초등 4년을 거치고 또 유치원 3년 초등 4년 그리고 중등 4년을 거치고 그러면 이제 로보틱스만 11년을 공부했죠. 중등 4년을 거치면은 그런 다음에 12년차 로보틱스를 12년차에 공부할 때는 인공지능에 의한 도시 전체를 로봇으로 구현하는 거죠. 로봇 도시 자체가 하나의 로봇처럼 구현되는 겁니다. 도시를 운영하는 운영체제는 이제 리눅스죠. 리눅스의 클라우드 시스템으로서 이제 구현되는 것이 현재 연구 개발 단계가 MIT의 미디어랩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걸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재 MIT 대학에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왔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것이 대학 1년차이고 그리고 이번에 국가 전체를 하나의 로보틱스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그러한 연구가 MIT 대학에 굉장히 지금 연구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MIT 로보틱스에서 세미나 하면은 매년 지금 캐스팅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뭐 프라임 이미지네이션 투 마켓 2014년도 끄고 2018년, 2017년 세미나 내용을 준비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정말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이론인지 정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깊이 있고 재미있는 그러한 내용들. 또 링컨 레버러토리 아주 연구 성과 아주 좋습니다. MIT 대학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게 대학 1년차, 대학 2년차고 그런 다음에 석박사 과정에서는 실제 그 MIT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해서 실제 한국의 물류나 교육이나 주거나 의료, 도시, 산업, 사회, 금융 등등을 그러니까 금융을 예를 들다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기존의 시중은행보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간 정말 개선된 좀 획기적인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카카오뱅크에다 인공지능을 추가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걸 실제로 한번 코딩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 커리큘럼이 유치원 3년부터 해서 석박사 과정까지 마치는 데는 그냥 15년 정도 걸리죠. 15년
정도 걸릴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5년을 쭉 단계별로 쭉 밟고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고등수학 대학 1년 차에 돼 있는 요 고등수학도 아마 중등 3년차 정도로 내려가게 될 겁니다. 정상적으로 밟는다면은. 근데 지금은 백그라운드 워낙 다양한 분들이 수업을 들으니까 요 지금 뒤로 좀 빼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전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이걸 이제 처음에 100명, 1000명이라고 생각하면은 1000명이라고 한다면은 850명 얘기로 하고 150명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850명은 마에스트로 해서 뭐 수제 맥주 만들고 목공 일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인공지능이나 구글 서비스 뭐 스크래치 이런 것을 배울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로 빠지고 150명 정도가 얘기로 나오는데 이 150명 중에서도 10명 정도는 인문학으로 나가고 그리고 10명 웹디자인 나가고 100명 정도가 응용과학 이분들이 이제 우리 산업의 주축이 되겠죠. 핵심 멤버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공계 계통이죠. 그러니까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정도가 로보틱스로 오게 됩니다. 1000명 중에서 10명 정도가 로보틱스로 오고 그리고 이 로보틱스를 받는 중등 과정을 끝마쳤을 때는 9명 정도가 다시 응용과학으로 빠져나가고 1명 정도, 1000명에서 1명 정도가 대학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학 진학률이 0.1%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35만 명이 만약에 학령 인구, 우리나라 연령 인구가 35만 명이라고 한다면, 물론 지금 그보다 많습니다. 지금 평균 한 50만 명이 넘는데, 35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350명 정도가 대학을 진학을 하는 거죠. 이 350명 정도가 요 수업들을 쭉 밟게 되는 겁니다. 연간 350명이니까 1년 10년이면 3,500명. 그리고 한 50년이면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전문가가 장기적으로는 한만 명에서 2만 명 정도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만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인구가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내게 되는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커리큘럼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제 마에스트로 과정이죠. 마에스트로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정리하면은 실제 AI 도시에서 MIT에서 지금 나름대로 연구해 놓은 AI 도시가 있어요. 이걸 실제로 제주도를 샘플로 잡았어.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AI 도시, 인구 100만의 AI 도시로 가정해서 한번 설계해 보는 것이 대학 1년차의 실습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